비가 부었다고? 부었다. 오. 아니 근데 그러면 학교는? 학교는 자퇴했습니다. 와, MMA 하려고? 예. 맨 처음에 어떤 증상을 보였어? 딱 불이 쳤을 때 아 그냥 여기서 아프고만 말겠지 딱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퉁퉁 부어 올라가지고 드디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식스 코리아에서 레슬링 슈즈 전 품목을 20% 할인한다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하여서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네, 이렇게 단 4일간 세일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이 밑에 더보기란에 저희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 레슬링 하신 분들은 이 해외 배송으로 슈즈를 많이 구매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식스 코리아에서 구매하시면 국내 배송으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토리왕 김영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만두기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 체육관에 그 한 고등학생이 엄청 귀가 많이 부었더라고요. 근데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혹은 좋아하시는 분들, 이 투기 종목에서 항상 그 만두기가 되잖아요.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초기 증상이 어떤지,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뭐 누구나 다 만두기가 되는지. 네, 한번 가보시죠. 아, 네. 상미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네, 지금 여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상민이 일단 앉으세요. 귀가 부었다고? 오, 오, 야, 안 아파? 많이 아픈데 행복합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9살 전상민입니다. 고등학생이 만두기가 벌써? 와, 하루 일과 스케줄, 훈련 일정이 어떻게 돼요? 저는 아침에 뛰고 아침 몇 시에 뛰어요? 한 9시나 10시쯤 헬스장 가서 5km 정도 뛰고 오후 2시, 3시 정도 돼서 선수 훈련하고 7시부터 주짓수 하고 이제 밤까지 11시까지 레슬링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학교는? 학교는 자퇴했습니다. 선수를 위해. 와, MMA 하려고? 예.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만두기가 되는 건데, 그 이계열종이라고 귀가 이제 뭐 레슬러나 뭐 씨름 선수들, 뭐 주짓수, 그 다음에 유도, 뭐 가끔 복싱 선수들한테도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만두기라고 하죠. 지금 보면은 이리 와봐, 안 만질게. 이게 진짜 살짝만 만져도 진짜 아프거든요. 이게 되게 지금은 되게 말랑말랑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딱딱하거든요. 딱딱하지? 너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두기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귀에 있는 실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안에 이제 피가 고이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주사기로 찔러서 빼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딱딱해진 게 피가 굳은 거야. 뭐 쉽게 설명하자면 선지 같은, 선지 알아? 선지? 지금은 굳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거고 지금 되게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아프지가 않고 이렇게 딱딱하게 지금은 잘 때도 아프지 않아요? 잘 때 절대 이게 뭐 조금만 뒤척해서 귀 쪽으로 비계 딱 닿으면 딱 깬단 말이야, 그치? 근데 형민이가 되게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되게 성실하고 착하고 되게 운동도 되게 꾸준히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뭐 레슬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 만두기가 처음 됐을 때 어떤 증상인지 궁금해 할 수 있거든? 어땠어? 처음에 맨 처음에 어떤 증상을 보였어? 딱 불이 쳤을 때 아 그냥 여기서 아프고만 말겠지 딱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퉁퉁 부어 올라가지고 드디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운동한 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2년 반에서 3년 됐어요. 2년 반에서 3년 해야 여러분들 만두기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거기에 감각이 있어요? 네. 이게 따끔거리고 생각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요? 사람들이 계속 지하철 탈 때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훈장이라고 생각, 너 훈장이라고 생각하지? 훈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훈장 있잖아요. 발레 선수들의 그 발, 크로스피터들의 그 손, 축구 선수들의 발, 그 다음에 그 맨날 야식 드시는 분들의 배. 근데 요 정도, 상민이 정도 되잖아요, 지금.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운동하면 안 돼요. 이 정도 되면 진짜 좀 위험합니다. 요 정도 때 딱 관리 잘해주면요. 진짜 예쁘게 보입니다. 혹은 너무 아프다라고 하면 이 테이핑 같은 걸로, 테이핑으로 귀를 붙이고 하시면 조금 덜 아프실 수 있고요. 아, 안 되겠다, 더 아프다라고 하시면 이어가듯 그거를 이제 귀에, 아니, 머리에 쓰고
레슬링이나 주짓수를 하시면 이제 그 이계열종이 조금 상민이 앞으로의 그런 목표와 꿈 한번 얘기해 주세요. 레슬링을 마스터 해가지고 네. MMA 무대에서 야. 레슬링으로 이제 상대를 다 던지고 오. 높은 무대. 상민이는 잘할 거예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상민이도 귀 좀 관리하고 당분간은 레슬링 조금 쉬어야 돼. 예. 그 상민이의 그 시간을 제가 좀 뺏었으니까 데드포인트 신제품이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예. 네이버에 데드포인트. 제대로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앞으로 또 이렇게 귀 같은 거 이렇게 굳거나 그러면은 관리 잘 하시고 뭐 안 다치게 항상 운동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 또 성민이 어린 친구 잘 많이 또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